사랑하는 설쌤 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설쌤이에요. 자, 지난 시간에 우리 저기 르네상스 편 대박이 났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벤트 응모해 주셔가지고요. 지금 뭐 고르기가 힘들고요. 막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들을 쓰세요. 선생님이 감동에 도가니탕을 두 그릇 먹었습니다. 자,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수많은 유럽 중에 이탈리아, 그것도 피렌체에서,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여기는 르네상스가 꽃피었는가,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면요,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이탈리아는 과거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중심지였잖아요. 그 수도였잖아요. 그래서 로마의 유적과 유물이 엄청나게 많고 그 어떤 문화적 DNA를 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발전했다는 거죠. 두 번째는 뭐냐면 신의 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이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와요.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, 미켈란젤로, 라파엘로, 그리고 다빈치의 친구였던 우리 세계사 대모험에도 나오는 보티첼리, 이런 분들이 같은 시기 같은 지역 피렌체에 마구마구 태어나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꽃필 수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훌륭한 후원자의 등장입니다. 여러분들, 여기는 예술가들이 춥고 배고프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조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예술 작품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? 위대한 후원자가 위대한 예술가들을 낳는 거거든요. 그럼 오늘의 주인공, 위대한 후원자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디치는 과연 누구인가? 메디치는 이제 성이에요. 뭐 설민석 할 때 뭐 설신에 뭐 이런 게 이제 메디치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,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가문이었습니다. 그냥 뭐 그랬는데 금융업에 손을 대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예요.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이분들은 여기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? 돈 많은 부자들 많은데 왜 이들은 특히 예술가들의 후원을 했을까?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,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. 이 메디치 가는요, 첫 번째 돈이 많다고 그랬죠. 근데 이들이 피렌체의 정치적 지도자, 지금으로 따지면 피렌체의 대통령을 배출을 하고요. 심지어는 이 메디치 가문에서 당시 최고 권력과 명예의 정점 교황도 여러 배출을 합니다. 결국 이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가진 자들이었어요. 근데 이 사람들이 피렌체를 제대로 통치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? 문화 통치를 한 거죠.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해서, 당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피렌체 갔었는데 베키오궁이라고 있거든요. 그 앞에 가면요,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작품들이 그냥 노천에 베키오궁 앞에 쭉 전시돼 있어요. 이게 메디치 가문의 야외 전시장이었어요. 메디치 뮤지엄이었던 거죠. 이런 문화 통치의 입장에서 예술가들을 후원을 했고,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의 힘이었습니다. 이 메디치 가문은요, 아니 메디치 가문뿐만 아니라 당시 수많은 부자들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. 왜요?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죠. 그래서 돈 버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거든요.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잘못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건 수많은 예술을 위해서, 많은 사람들과 문화를 나누기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속죄의 의미로 이렇게 또 예술가들을 후원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는 후원자 우리 메디체 가문의 가족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티첼리 아시죠? 우리 세계사 대모험에 나오는 바로 그 다빈치의 친구 보티첼리가 메디치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기 작품에 메디치 가문의 얼굴을 그대로 그려넣어줬습니다. 서비스 최고지요. 이 그림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겁니다.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하늘에 별이 떴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동방박사 세 명이 경배를 드리는 그 내용을 그린 건데요. 여기 성모 마리아가 있으시고요.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경배 드리는 동방박사, 요분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사실상 수장 코시모 메디치가 되고요. 요 분이 코시모, 그리고 요 빨간색 요 분이 이제 큰아들입니다. 피에로. 요 분이 둘째 아들이에요. 조반니 데 메디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분이 대박인데요. 요 분이 바로
로렌초 데 메디치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에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그리고 보티첼리를 실제 후원한 사람, 여기는 르네상스의 꽃을 활짝 피웠던 사람이 여기는 로렌초 데 메디치였던 것이지요. 자,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술가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이렇게 그림에 얼굴을 넣어주는데 그치지 않았어요. 여기는 로렌초 데 메디치의 동생 줄리앙을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해주기 시작합니다. 그 조각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던 바로 줄리앙입니다. 보통 이제 그 예고나 아니면 미술학교 입시할 때 요 줄리앙 많이 대생하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일원이었던 거죠.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줄리앙을 해주는데 너무 잘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폭으로 당황한 거예요. 뭐예요? 그랬더니 원래 미켈란젤로가 말 잘하죠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사람들은 훗날 이 모습으로 줄리앙을 기억할 겁니다.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저도 그 얘기 듣고 후원하고 싶어졌어요. 이것이 바로 메디치 가문인데, 물론 이제 메디치 가문도 중간에 잘한 일, 잘못한 일, 뭐 정치인으로서 뭐 나쁜 일도 있지만은 적어도 예술에 대한 후원과 그 열정만큼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. 그것의 절정이 뭐냐? 메디치 가문이 한 300여 년 정도 쭉 권력을 이어가는데요. 대부분 이제 대가 끊깁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남은 메디치 가문의 후손, 딸인데요. 바로 이분입니다. 안나 루이자 데 메디치. 이분 때 사실 메디치가는 옛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거의 다 옛날처럼 가지지 못했어요. 그럼 만약에 사장님이 루이자 데 메디치예요. 근데 막 뭐 다비드상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있어.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? 근데 옛날 같지 않아 우리 집안이. 그럼 이 작품 어떡하실 거예요? 아 이거 진짜. 아 못 팔아요? 배가 고파도? 못 입어도? 애 학교를 못 보냈는데? 그럼 뭐 안 팔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?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? 안나 루이자 데 메디치는요, 여기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던 수많은 예술품들을 피렌체에 기부합니다. 조건은 단 하나. 여기는 메디치 가문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 피렌체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. 내가 기부한 작품들이 이 말을 남기고 모든 것을 기부했고요. 선생님은 피렌체에 세 번을 갔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여기는 메디치 가문의 수많은 그 예술 작품을 우리가 가슴 떨리게 감상할 수 있는 거 다 여기는 이분 덕이다라는 거죠. 우리 어린이들도 미래 감성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권력과 부를 거머쥘 수 있을 텐데요. 그것을 이기적으로 나 자신, 내 가족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예술에 기부를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? 설쌤TV 메디치 편이었습니다.